진짜? 그러면, 아. 그러면 서유진 생각하면 썼다는 얘기예요? 어머. 맞죠. 그럼 저 노래가 서유진 씨한테 바치는 노래야? 아. 그렇게 되는 셈이죠. 가수라면 정말 꿈이잖아요.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곡을 써서 부를 수 있...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좀 써봐요. 아, 좀 들어봅시다! 지금! 아,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. 용환 씨도 긴장했나봐요. 3-4년밖에 안 돼서 많이 배워야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항상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듯이 끊임없는 그냥 숙제인 것 같아요.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면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